청도에서는 유일하게 도부가 설치됐을 정도로 청풍과 제천의 위상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도부사가 진물을 보던 곳이 바로 금병원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죠. 동원입니다. 동원이요. 예. 저는 도부사. 어, 도부사. 높습니다. 종성품이에요. 문화재 단지 안에는 두 개의 보물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동원 옆에 있는 한병루입니다. 고려시대인 1317년 청풍현이 군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해서 지은 누각이죠. 그런데 그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누각이 전국에 800개가 넘게 있대요. 그런데 이게 보물로 지정된 이유는 네. 익낭이지요. 네. 올라가는 계단을 위해서 날개 액자를 써서 익낭이 달려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은 거죠. 예, 예, 품위 있게 올라가라고. 아, 지체높으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익낭이 달려있지만 이렇게 계단을 이용한 익낭은 계단으로 쓰는 익낭은 한 곳밖에 없어요. 기생이나 음식들이 대기하던 공간 루스였던 익낭. 남한강변에 있었던 한병루에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름난 묵객들이 찾아와 강변의 시원한 전망을 즐겼다고 합니다. 강 건너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남한강의 푸른 물이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찰 한자에 푸르를 벽자 한병루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인 이방운의 화첩에는 200년 전 청풍강과 한병루의 풍경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경을 마주한 누각에 서면은 누구라도 저절로 시안수가 떠올랐겠죠. 문화재 단지로 옮겨진 또 하나의 보물은 수몰된 평등사 터에 있던 청풍석조 열의 입상입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석불은요, 고려시대인 10세기 무렵의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불상 앞에 있는 돌을 만지면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손자가 없어요. 막둥이가. 그래서 올해 8살 먹은 손녀딸이 있는데 아쉬운 봐서 오래 있어서 올해 좀 낳게 됐습니다. 200년 이상 된 가옥들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가옥의 형태는 물론 배치까지 완벽하게 옮겨놓은 섬세함이 엿보였습니다. 열어둔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방문에 돌을 매단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집안 곳곳엔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옛날 아, 저거 진짜 청... 아깝다 저거. 우리도 그 옛날에 아래 2층 옷이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지금도 시댁에. 뒤주나 다듬이돌은 저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방 안에는요 물레도 있었는데요. 네 채의 고가에 약 2,000점의 각종 생활 유물이 보존돼 있어서 작은 민속 박물관을 방불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으로 그냥 옮겨놨을까요? 그 옛날엔 몇백 년 전에 지은 집을 그 목재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가마도 있네. 예예. 아이고 이게 다 수장됐으면 어떡할 그랬어 그래. 너무 아까울 뻔했지. 아 그럼요. 당장 들어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청풍면의 고가들.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지만은요, 빈집에 쓸쓸히 남은 세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애틋해져 옵니다. 아, 근데 이런 그 정말 출중한 집안을 이걸 두고 떠나야 했던 그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문화재 단지 옆에는 삼국시대에 세웠다는 망월산성이 있습니다.